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니다. 오늘은 딥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딥클렌징이라고 하면 짙은 메이크업을 했거나 메이크업이 잘 안 받는다거나 할 때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피부를 진정시키는, 피부 건강 상태를 올리는 바로 그 노하우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이 심해서 메이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나 짙은 메이크업 후 해야 하는 딥 클렌징을 해볼게요. 클래스를 보실 때 핸들링이나 손님의 세기 등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클렌징 오일로 시작할게요. 손에 오일을 두세 번 펌핑하세요. 오일이 흐르지 않게 손을 오목하게 유지한 채 물기가 없는 상태의 얼굴에 묻혀주세요. 이마, 양 볼, 그리고 턱에 묻혀줍니다. 이마부터 롤링해 줄게요. 오일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벼운 클렌징 제품으로는 짙은 메이크업이나 쌓여있는 각질이 잘 클렌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렌징력이 강력하면서도 손의 힘을 이용하여 마사지 동작과 함께 꼼꼼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오일 타입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클렌징 오일로 하면 클렌징 후에도 수분막이 쉽게 제거되지 않죠. 단, 트러블이 심하거나 지성 피부인 분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일 타입이 싫으신 분들은 크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콧볼과 입 주변은 중지와 약지로, 그리고 면적이 넓은 볼 부위는 네 손가락 전체로 문질러 주세요. 오일이 너무 적으면 피부에 마찰이 심해져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의 오일을 사용해 주세요. 모공이 넓은 부위, 피지와 각질이 쉽게 쌓이는 코 주변, 입과 턱 부위는 손가락 힘만으로는 클렌징이 안 될 수 있으니 엠보가 있는 화장솜을 이용하여서 롤링하여 주면 좋습니다. 티존은 한 번 더 클렌징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세안을 하면서 오일을 유화시키면 되지만 저는 편의상 미스트로 유화시킬게요. 유화를 하는 이유는 클렌징 오일로 녹여낸 노폐물을 물로 분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마와 콧등을 지나 코벽과 미간, 다시 코를 거쳐 볼 전체를 둥글게 롤링하고 눈가와 턱까지 손의 핸들링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모델의 얼굴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아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연결된 동작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페이퍼 타월을 사용해서 얼굴에 반쪽씩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며 오일 및 노폐물을 제거해 주세요. 반으로 접어 이마와 콧볼 사이 턱까지 남아있는 오일을 꼼꼼하게 제거해 주세요. 화장솜에 폼을 묻혀 이마부터 부드럽게 롤링해 줍니다. 스킨케어 방법대로 이마부터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외곽으로 핸들링 해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유는 피부결 방향을 따르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거품으로 클렌징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자극이 덜 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롤링 해주세요. 놓칠 수 있는 코 주변, 인중, 입술 밑에 움푹한 곳까지 꼼꼼하게 해주세요. 턱과 목까지 마무리 해줍니다. 해면 스펀지를 물에 불려 부드럽게 준비해 주세요. 물기를 짜낸 해면으로 부드럽게 이마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얼굴의 폼을 제거해 줍니다. 눈가와 코 주변, 얼굴 외곽까지 잘 닦아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해면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닦아줄게요. 젖은 해면이라도 너무 세게 누르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으니 적당한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핸들링 방향과 연결감을 잘 보고 계시죠? 얼굴의 굴곡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턱과 목 림프선을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마무리합니다. 스팀 타월을 이용해 피부에 모공을 열어서 모공 속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줄게요. 손 전체를 감싼 타월로 얼굴을 눌러주며 닦아줍니다. 얼굴 부드럽게 지나오며 턱과 목 라인에 림프선을 지나 쇄골에서 마무리합니다. 뜨거운 김이 한 김 나간 상태의 스팀 타월을 얼굴 전체에 덮어줍니다. 이때 온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관자놀이에 양손으로 타올을 지지한 채 엄지로 이마, 눈썹, 광대, 코, 인중을 지나 볼 중앙 귀 앞까지 엄지로 누르면서 지압을 하고 턱을 받치듯 타올로 감싸며 마무리해줍니다. 스팀 타올 역할은 남은 잔여물 제거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가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화장솜에 토너를 묻힌 뒤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이마에서 콧등을 지나 눈 아랫부분과 볼, 그리고 콧볼과 인중, 입과 턱까지 흐름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목은 잊어버리기 쉬운데 반드시 목도 케어해 줍니다. 반으로 접은 화장솜으로 눈 위쪽과 아래, 콧볼과 입 주변 등
굴곡이 있는 부위를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귓바퀴와 그 안쪽도 닦아주고 목과 림프선을 지나 마무리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클렌징 방법은 제가 셀럽분들에게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는 좀 중요한 촬영에는 자주 사용하는 클렌징 방법이기도 합니다. 각질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참고해서 다음번에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